자, 마니커가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마니커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먹고 식품과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두 분이 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S&D를 한 분이 주셨고요. 자, 구조적 개선, 이익이 확대,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CJ 프레시웨이를 한 분이 또 주셨습니다. S&D와 CJ 프레시웨이,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S&D부터 좀 볼까요? 네, 처음 들으셨죠? 아니요. 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는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소개도 시켜드릴 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식품 첨가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추출을 했는데 추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자연 친화적인 쪽에서 많이 추출합니다. 감태. 톳, 미역 뭐 이런 종류라고 하는데요. 예, 또 미강 주정이라고 하는데 쌀기어죠. 여기서 추출을 해서 어떤 식품 소재를 만들고 거기다가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를 또 만드는 회사인데 또 보니까 뭐 치킨 향, 크림 맛, 모짜렐라 치즈, 햄 맛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자연에서 이런 걸 찾았다고 하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런 게 요즘에 아몬드 모 회사의 아몬드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서 이렇게 아몬드 여러 가지 맛 있는 그 아몬드요. 그거죠, 예. 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나오는 이제 분말이 이런 식으로 또 같은 재료라고도 또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게 과거에 삼양식품과 함께 네. 나가사키 짬뽕의 주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다가 드디어 2013년이죠.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개발해서 결국에는 매운맛 베이스는 다 이 회사가 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양식품이 잘 나간다. 이 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라면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한 20%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밀이나 또 면이다 보니까 밀이나 팜유 쪽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원가 구조는 스프에 있습니다. 스프가 한 2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S&D에 대한 실적도 같이 동반적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인진쑥이라고 하는데 참 한방스럽네요 오늘요. 네, 그래서 인진쑥이요? 네, 이쪽에서 위질환 개선 소재의 기능성 식품을 차병원과 함께 개발을 해서 거의 상용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 쑥이 좋죠? 네, 사람한테 좋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레벨업이 됐고요. 작년 매출이 614억, 그래서 한 8% 이상 증가했는데 네. 워낙 그 코로나19 때 강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습이 정체가 됐다라고 보여줘도 라면 쪽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아직 조금 작습니다. 한 850억대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S&D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종목 소개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탄탄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닭볶음면의 스프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이거 아주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S&D 일단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사영관 차장님의 종목도 볼까요? CJ 프레시웨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이고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차트가 예뻐졌어요. 120일선을 개인들 매도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대량 매도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월봉으로 출현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계속 유의미하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당히 좀 높게 잡아봐도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 보기 전에 지금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리포트 제목들 보면은 가장 강력한 실적 모멘텀
나 혼자만 레벨업. 이제 이거는 웹툰이죠. 웹툰에서 네. 좀 따왔어요. 거기다 구조적 개선에 이익 확대, PQ 모두 업되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칭찬 일색인데 그렇네요. 이럴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거 맞나라고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들여다보니까 좋은 게 맞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식자재 유통이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77%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푸드 서비스가 20%입니다. 22년 올해 1분기 봤을 때 매출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잠깐 쉬었다가 4분기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기, 구조적 성장기에 올라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1분기의 영업이익이 지금 206% 넘게 급증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포인트가 개선이 됐어요. 이게 정말 뭐 크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 자체가 재무제표 열어놓고 보시면은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그런 기업임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단체 급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떤 휴교를 한다던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식수가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경쟁 업체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가 수주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6개, 7개 사가 시장을 거의 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주하기 위해서 좀 저가 수주라던가 네. 그리고 그룹사 차원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룹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익 내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좀 저가 수주 지향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골프 시즌. 혹시 골프 다들 치시나요? 안 칩니다. 예, 다들 안 치시네요. 여기 네. 안 치시는 분들만 모였고 저도 안 칩니다. 네. 허리 안 좋아가지고 안 치고요. 요즘 많이 치시죠, 근데. 네, 맞아요. 굉장히 좀 퍼블릭하게 그렇습니다.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보드 탄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고급 스포츠라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많이 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골프로 약간 옮겨오고 있는 예, 그런 대중화의 좀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거고요. 그 시즌 돌입하면서 클럽하우스의 매출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자재 유통 쪽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사업을 좀 재편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사업부들을 구조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내는 쪽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의 면면을 보면은 안정적인 실적들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CJ 프레시웨이의 어떤 식자재 유통에 좋은 실적들을 견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예요. 네, 뭘까요? 키즈하고 시니어 쪽에 식자재들을 공략을 하면서 키즈라든가 시니어 그리고 병원 관련된 매출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향후에 단순히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저는 이제 한 13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살거든요. 130세요? 아, 정말입니다. 네, 고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네. 고치면서 살면 네. 됩니다. 지금 안 좋더라도 고치면서 살면 기대 수명은 늘어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에서 시니어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을 좀 볼게요. 외식비 지출 전망이라든가 소비자 동향지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외식비용 CPI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죠. 요즘에 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거 외식비용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게 2013년 이후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관계를 봤을 때에는 72%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네. 거죠.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대 주주 CJ 48%, 2대 주주인 EFG 프라이빗 뱅크 쪽에서도 특관인이에요.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5% 이상의 지분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곧
이 정도의 실적 개선이라고 하면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예.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격 전략을 바로 주세요. 네, 가격 전략 일단은 목표가 7만 3천 원 정도를 좀 과감하게 잡아보고 싶고요. 매수는 현재가 부근에서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지금 현재가에서 15% 정도 빠진 정도의 가격에서는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손절 한번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대 이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CJ 프레시에이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얘기하시는 중에 쑥 끌려갈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S&D는 지금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 쪽이면 눌림목 때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와 연결할 수 있는 약간 2만 4천 원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네. 19,000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D와 CJ 프레시웨이를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